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주영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정말 말씀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한번 지금 떠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22대 국회는 난장판이 되게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이 막 기세가 올렸어요. 저희가 잘못한 거 압니다. 이종섭 대사건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매끄럽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조금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그런 야당이 지금 표를 왕창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재판받아서 2심까지 유죄 나오고 1심에 유죄 나오고 뭐 음주운전에 이런 사람들만 쭉 번호에 있는 조국 혁신당이 20%가 넘습니다. 이제 국회에 몇 석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기다 표를 주어서 한마디로 21대 국회는 이재명 방탄정당, 22대 국회는 조국 방탄정당, 방탄의회 이렇게 되는 거 바람직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정말 21대에 이어서 22대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미래를 갈 건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한 거 우리가 빨리 고치고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그래도 이제는 심판할 게 아니라 저출산과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상도동 주민 여러분들께 동작과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고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위에요 샛별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그 유치원에 원장 수녀님께서 하루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렸더니 하는 말이 열선 좀 깔아달라고, 여기 아이들 등하교길에 아이들 큰일 났다고 걱정하셔서 제가 그래서 서둘러 아이들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 아이들, 노인, 장애인 어쩔 수 없이 힘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열선을 깔아드렸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정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거 열심히 듣고 그걸 행하는 거. 제가요 동작구에 온 이후로 금요데이트, 토요데이트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분들이 1000분이 넘습니다. 그만큼 사무실에서 만난 분들만, 금요데이트, 토요데이트로 상담하는 분들만, 그냥 우리가 회의하고 이런 거 말고 1000분이 넘고요. 그리고 정말 지역에 다니면서 한 말씀 하시면, 엊그저께도 우리 횡단보도 신호등 다시 작동하게 해달라, 우리 아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등하교 시간만 작동하면 되겠더라고요. 얼른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듣고 부지런히 일했던 나경원 다시 일을 시킬만 하시죠 여러분? 그랬더니만요 엊그저께 흑석동 어디 놀이터를 갔는데 조그만 아이가 한 6살 된 아이가요 저한테 와서 자꾸 1000원을 주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자꾸 1000원을 줘서 왜 주냐 그랬더니 정치 잘하라고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1000원 받으면 안 된다, 나 후원금 마감됐으니까 다음에 1000원 달라고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동네 아이들까지 기대하는 나경원 이번에 제대로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예, 제가 보니까요 동작구는요 조금
여러분들을 잘 만나면요 진짜 인류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4년 허송세월 하셨죠 여러분? 아니 뭐 무슨 뭐 엄청 무슨 정의로운 판사라고 왔는데 여러분들 속았다 생각하셨죠? 보니까 이번엔 시즌2예요 또 정의로운 뭐다 그러면서 왔는데 여러분 또 속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일은요 해본 사람이 잘해요. 검증된 사람이 잘합니다. 동작 꾸미는 두 번 속지 않는다. 제가 지난 4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토론해갖고요 우리 동작구 천지 개벽할 그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랜 1은 교육특구입니다. 교육특구 동작구에 많은 학부형들이 아이 때문에 이사간다 그럽니다. 아이 때문에 이사가는 동작이 아니라 아이 때문에 이사 오는 동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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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고요? 막 누가 허황되다 그러는데요 허황되기는요 우리가 토론회를 몇 번 하고 전문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학군을 좀 조정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서초나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버스 몇 번 갈아타고 관악구 고등학교까지 간다고 서초의 고등학교 좀 더 많이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습니다. 서초구 고등학교 배정 비율 2.5배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남해구에 의존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은요 중요한 것이 사교육비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요 핵심은 공교육을 살려야 됩니다.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아이가 받고 싶은 교육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공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야지 교육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동작구에 과학자율중학교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다 부처하고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과학이냐고요? 이제는요 AI 시대예요.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취직도 잘 돼요. 그래서 동작구 출신 아이들은 과학만큼은 1등이다 이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하냐 과학자율중학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당 3동에는 과학체험관 만듭니다 여러분. 박수가 안 나오시네. 상도동이라서 그런지 상도동에만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상도동에 가까운데 뭐 만드냐 우리 뭘 만들 것 같습니까? 우리 천체를 보는 이 우주과학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천문과학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동작구는 과학으로 도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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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되면 과학교육 걱정 없겠죠? 자 그럼 고등학교는 뭘 할 거냐 봤더니 대구에서 제주에서 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이라는 국제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국제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하면요 한마디로 수능 수시 합격률 높아지고요 외국 유학도 갈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공교육에서 해준다면 걱정 없이 우리가 다양한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IB 프로그램도 할 겁니다. 자, 과학중학교의 IB 프로그램에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에 이런 거 쭉쭉 학군 조정하면 그러면 8학군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동작구를 8학군으로! 동작구를 8학군으로!
동냐고 물어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도동도 같은 동작구니까 해당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거 왜냐? 우리가 룰을 바꾸면 됩니다. 룰을. 룰을 바꿔서 단일 학교군을 20%에서 50%로 높여드리면 우리가 2.5배 배정되는데요. 사실은 2.5배보다 더 배정됩니다. 왜냐? 서초구나 강남구의 고등학교를 50%를 정원을 열어버리면 가까운 데 애들이 가지 저기 강북노원 애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작구의 학구는 확실히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이 때문에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때문에 살기 좋은 동작으로 이사 옵니다.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교통. 동작구가 교통이 좋은 듯 나쁜 듯 나쁜 듯 좋은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도동 다 살기 좋은데 상도터널 가려면 막히고 저쪽 강남으로 가려면 좀 복잡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서리풀터널 뚫은 실력으로 터널 두 개 뚫기로 했습니다. 상도역에서 강변북로로 바로 진입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도역에서 뚝 들어가면요 강변북로로 쑥 나옵니다. 용산 IC로 나옵니다. 여러분 상도동의 교통이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 좋은 건데 박수가 작으시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상도동에서 사당호동으로 조금 올라가면요 거기서 올림픽대로 바로 타는 터널 하나 더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도역에서 강변북로, 사당에서 올림픽대로를 바로 타면 이제 상도 이 근처 특히 여기가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실현 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은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로 여기에 유치 민자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벌써 민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대기업이 이거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자 사업 승인 받으려면 또 정부가 협조해야 됩니다. 이런 거 5선쯤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경원 뽑으면 서리풀 터널 뚫은 실력으로 사당에서 올림픽대로로 상도에서 강변북로로 바로 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도동에서는 이제 원라인 버스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서리풀 터널 통과하는 버스가 교대역까지만 간다고 강남역까지만 가면 좋겠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만들어 드리면 괜찮으시겠죠? 또 뭐 흑석동과 상도동 이쪽에 마을버스 얘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 채워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교통에 있어서 조금 또 먼 얘기도 하나 해야 되겠다. 여기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이제 하나 더 만드는 게 제가 내부순환철도인데요. 흑석 이수를 연결하는 38분 돌아가는 내부순환철도 만들면 우리가 상도권도 같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발상을 해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힘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나경원이 동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경원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류도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즐거우시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상도동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뭐 수영장 사우나 빨리 만들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상도동의 문화체육시설을 더 확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위에는 화담숲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상도동에 엄청 제가 선물을 많이 해서 다 사당동 가서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사당동 분들도 너무 샘내지 마세요. 사당동도 잘해드릴게요. 자,
상도동이 천지 개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살기 좋은 상도동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테란로의 시작은 숭실대로부터입니다. 왜냐? 서리풀 터널이 뚫려서 테란로의 이 확장을, 사당로 확장을 숭실대까지 한다면 명실상부 테란로의 시작은 숭실대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로만 확장한다고 해서 테란로의 시작이 숭실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숭실대와 함께 데이터 산업 단지를 숭실대에 유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숭실대가 엄청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엄청 어려운 숙제예요. 한전, 교육부, 서울시가 다 찬성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 하면요, 여기에 산업이 들어오면 이쪽 상권이 들썩들썩합니다. 여기에 산업이 들어오면요, 숭실대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원하는 게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제 상도에 사람이 오고 상도에서 강변북로로 올림픽대로로 뻥뻥 뚫린다면, 그리고 상도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이제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이라면 이제 상도로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요 이런 꿈을 이렇게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기회가 와야지 하잖아요. 이거 나경원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없으면 아무도 안 챙기면요, 말짱. 그래서 나경원 뽑으면, 근데 이거 되면 정말 상도는 대박 나는 거죠. 상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1번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박. 반대말 뭐죠? 아시겠죠?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저만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 5선의 힘, 여당 5선의 힘을 동작에 쏟아붓겠습니다. 저는요, 작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자원봉사 국회의원 같다고. 어려운 건 맨날 저한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뭐 파출소 이전하는데 안에 직원을 뭐 시설이 없다고 시설비 해달라, 뭐 이수구 카터널 원내대표 때 확정해놨는데 4년 동안 지지부진 아무것도 안 돼갖고 추경호 부총리 서울시장 만나갖고 실시하기라도 실시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흑석고등학교도 멀쩡히 올 것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힘이 약하니까 관악구 국회의원이 틀어서 무산했던 거를 다시 또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신설 방식으로 가져오고, 이제 5선 되면요 진짜 이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인의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믿어주실 거죠? 네. 그런데요, 요새 괜히 이상한 바람이 불었잖아요. 무슨 심판 바람. 그런 거 동작 주민들은 물리쳐 주실 거죠, 여러분? 네. 아니, 심판 바람 돈다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난번 같이 잘못 이렇게 표시했다가 그냥 이상하게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더 크게 말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중요하고 동작에도 중요합니다. 저 나경원은요, 이번에 국회 들어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는 국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의회 민주주의가 뭡니까? 토론하고 합의해서 결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고 무조건 특검하고 무조건 탄핵하고 이런 국회, 무조건 막말하는 이런 국회 여러분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물가는 다락같이 오르고 정말 서민경제를 챙겨야 되는데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맨날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국회, 여러분들이 그런 국회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안 되죠? 우리가 최근에 서민 물가 안정자금 1,500억 원 집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필품
부가세 5% 깎아드립니다. 이런 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가 얘기를 하면요, 물론 지금 모든 거는 저는 잘못되면 여당이 책임지고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료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전기료가 오르는 거는 물가 오르는 거의 시작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올랐느냐.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한다고 킬로와트당 260원에 사갖고 160원에 팔아요. 그러니 멀쩡한 흑자 한전이 적자 한전으로 가는 거는 명약관화한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 한전 버티다 버티다 전기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책할 수 있는 사람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정치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도와주실 거죠? 네. 이번에 국회 들어가면 제대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여당 내 야당처럼 쓴소리도 하고 바로잡겠습니다. 또 잘하는 것은 국회가 확실히 합의로 합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살려서 국회가 확실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한번 보내주십시오. 동작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미래로 함께 갑시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인류도시 동작 꼭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신 거 꼭 여러분들 앞에 그 보답으로 내놓겠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경원 후보의 정견 잘